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복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상금이 아닌 무료 여행 패키지를 추첨하는데 경제 재개방과 함께 위축되었던 관광 여행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Vaccine for the Win의 일환으로 추가 인센티브 상품을 추첨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베케이션이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내 휴양지나 여행 패키지를 추첨을 통해 제공합니다. 추첨 일자는 오는 7월 1일, 이때까지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마친 18살 이상 캘리포니아 거주민 가운데 모두 6명을 추첨합니다. 여행 패키지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와 팜스프링스, 애나하임과 LA, 샌디에고로 모두 6개입니다. 각 지역마다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다양한 휴양 놀이 관람 시설들이 포함되며 일체 여행 경비도 제공됩니다. The state is going to provide an additional $2,000 for travel. So your travel's covered, but these are packages that include and I don't want to hear booze. I know where I am in San Francisco, but floor seats at a Lakers game. That include, as an example, Disneyland, Legoland, SeaWorld, opportunities not just only to stay at that Ritz-Carlton down in Palm Springs, but opportunity to stay at hotels up here, and Symphony down south, a series of spectacular items and packages and experiences. 이번 추가 여행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침체됐던 여행 관광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내 여행 관광 서비스 업계는 전체 120만 개 일자리 중 절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1년 안에 모두 30만 개의 여행 관광업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9,5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최대 상금 추첨이 진행됩니다. 모두 10명을 추첨하는데 1인당 상금 액수가 1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까지 백신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마쳤다면 모두 추첨 대상으로 자동 등록됩니다.